북악산 기슭에 자리한 성북도원. 지역 복합유수 공간으로 지난해에 문을 연 이곳에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표현된 동물을 한 데 모아놓은 성북예술동물원. 이 공간이 독특하게 서울에 있고 숲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곳이 숲에 있다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기획자분 한 분이 여기 숲인데 동물이 없지 않냐. 그래서 동물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됐어요. 그래서 진짜 동물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그 실제로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. 지역 작가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다양한 모습의 동물들이 모였는데요. 말과 코끼리 같이 지금도 존재하는 동물 외에도 현재는 멸종한 공룡의 모습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문양의 조각천을 이용해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들도 눈길을 끄는데요. 차일드라이크 메모리라는 타이틀의 작업들인데요. 제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애틋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형으로 다시 복각시킨 그런 작품들입니다. 도로 위에서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을 표현한 말인형. 도심 속 동물들의 위험한 현실을 보여주며 동물과 사람 간의 관계, 도심 속에서 모습을 감춘 동물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.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작가 자신을 나타내는 사실은 그 자아상이기도 하고요. 또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 등 일반인들이 만든 작품들도 전시돼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. 성북예술동물원이라는 이름이 인상적이어서 지나가던 길에 들렸는데 제가 들어오는 길부터도 숲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동물들이 사는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. 또 전시 안에 들어오니까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 독특한 개성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28일까지 이어질 이번 성북예술동물원은 오는 27일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. 숲속에 자리한 성북예술동물원에서 상상의 동물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? TBS 리포트입니다.